안녕하세요. 최 팀장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 한 개 동이고요.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정말 대형 평수로 나왔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큰 평수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분양가가 또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도 사실상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차를 먼저 안내드리고 빨리 올라가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는 3룸이 두 세대밖에 없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주차장은 이렇게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당연히 100%로 나와 있고요.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오시면요, 1층의 공동현관 안쪽에 무인 택배함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시면 바닥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발장은 키큰장 두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이렇게 위쪽까지 해서 신발 보관하기 편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는 우산 보관함, 그리고 신발장 밑에는 하부 띄움 시공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이렇게 벽에는 또 전면 거울까지 되고 전면 유리까지 되어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옷매 옷에 같은 거 보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실 벽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블랙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정말 넓습니다. 집이 그냥 굉장히 넓어요. 4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는데 여기는 3룸도 마찬가지지만 집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정말 대형 평수입니다. 대형 평수. 많은 가족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고요. 억지로 방 4개를 뽑은 현장이 아니라 정말 넓은 현장에 방 4개를 뽑은 현장입니다.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에 우선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명도 이렇게 매립형 LED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이쪽을 아트홀로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아트홀 공간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진짜 와. 이쪽 벽면은 템파보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소파 공간도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뭐 5-6인용 소파를 두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도 지금 커튼을 쳐놨는데 막힘도 없어요. 또 막힘도 이거 바로 앞에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도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힐 일도 전혀 없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아무래도 뷰는 확실히 달라지겠죠.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분양가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에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게 거실의 그 느낌인데 엄청 커요. 정말로 실제로 보시면 더 넓은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은 우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조입니다. D급자형 구조의 주방창 그리고 주방용 다용도실까지 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실과 주방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분리형으로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딱 원하시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상급 쿡탑 하이라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이렇게 청록색으로 투톤으로 해서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주방창도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도 동선이 너무 좋네요. 정말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요, 이쪽 옆에 준비가 되었어요. 이쪽에 주방에서 옆으로 오시면은 이쪽에 널찍하게 두 칸 자리로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까지 굉장히 넓게 이렇게 두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주방하고 냉장고 자리까지 있는 모습인데 너무 커서 카메라 한 화면에 담기지 않을 정도예요. 넓이가 넓어서. 주방 옆 다용도실 말씀드렸던 이제 주방 옆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도 보시면요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바닥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보일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세탁기 놓고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조기랑 세탁기랑 위아래로 두고 그냥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빨래 건조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까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빨래 말리셔도 환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만 봤는데도 굉장히 넓어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방 사이즈를 어떤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일 작은 방이거든요. 작은 방에도 사이즈가 이렇게 넓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넓다는 거는 정말로 뭐 지금은 뭐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DP를 해놨지만 성인분이 거주하셔도 문제가 안 될 정도의 크기예요.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도 대형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방 봤고요. 그럼 두 번째 방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냉장고 자리, 두 칸 있는 자리 바로 옆에 있는 방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작은 방인데 작은 방 같지가 않아요. 침대 놓고 뭐 책상 놓고 하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공간입니다. 자녀분들 사용하시기 정말 괜찮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드레스룸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사용하시기 딱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는 방이 이제 세 번째 방인데 이쪽 방도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방 본 것처럼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방 사이즈인데 지금 제 카메라로 당겼을 때 보면요 방 사이즈가 가늠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잘 나왔네요. 억지로 방 4개를 뽑은 현장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안방 들어가는 입구인데 안방 들어가는 입구에 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액자 같은 거 걸, 가족 사진 같은 거 거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들어오시면요 안방답게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 붙박이장 놓고 침대 놓고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부욕실. 부부욕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코너 선반 있고 뭐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쪽 욕실 한쪽 벽에는 이렇게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 색상은 화이트 톤으로 돼서 굉장히 밝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들어오시면요 바닥은 역시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답게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대하고 코너 선반 그리고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반까지 해서 메인 욕실답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밝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오늘 안내드린 현장은요 본호동에서 신축으로 오픈한 지 며칠 안 된 현장입니다. 평수는 보신 것 같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평수를 찾는다고 하시면요 여기만한 현장은 없어요. 오픈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원하시는 층수, 자녀 뭐 구조를 전부 다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